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장 어릴 때까지 어릴 제가 때까지? 아장 열릴 때까지 제가 하루 종일 TV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뉴스가 뭐가 나오나 하고 이런 건 쳐다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준비됐어. 정보 야, 수집 뭐뭐. 기본이죠. 그냥 여기랑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랑 그리고 뭐 있었지? 일단 삼성전자도 괜찮아. 난 삼성전자 좋은 것 몰라, 난 대한항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래도 제가 다 들어본 그 회사들이래요. 다음 그쵸, 요새 카카오 게임즈 가장 넘어가서 핫한 이건 왜 그런 얼마까지 회사이기도 하고. 오르시죠? 네, 이거 올랐어요 지금.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 내가 너무 비싼 거만 보는 근데 우리가 100개를 살 돈이 없네? 마음에 드시면 굉장히 또 많이 살려 50개밖에 못 사네? 카카오 게임즈도 꼭 사자. 진짜 살 거예요? 응? 진짜 왜? 사줄 거예요? 사줄 사줄 거예요. 거예요. 나 카카오 같이 게임즈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에게 수익률을 줬던 아이는 애정이 가더라고. 네, 이렇게 시다에서 삼성전자하고 대한항공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선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적금처럼 생각하고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사실 좋은 회사죠, 워낙. 그렇죠. 네. 이보다 안정적인 회사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의 추세가 좀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요. 네, 일단은 접근 금지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저도 상당히 지금 위에 이렇게 물려있는데, 그래서 요즘 같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좀 물타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타기 괜찮을까요?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이 베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려고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금지인 이유는 뭐냐? 이게 조금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의 방향에 위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왕이면 천문 투자자인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올 때, 이때 비중을 실천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아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빠질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추가 매수, 물타기 했다가 더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멘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물타기 자제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대한항공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한항공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노입니다, 노. 대한항공도 노예요? 대한항공은 항공주잖아요. 그쵸. 항공주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 유가, 유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둘다 엄청 올랐잖아요. 네. 고유가와 고환율의 피해주가 항공주예요. 아.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항공 리스료, 아니면 유류비 이런 것들을 달러로 결제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 그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더큰 원화를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가. 자,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용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에요. 근데 지금 유가가 어머, 맞아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가 고유가에서 움직이고 있고 환율도 높은 상황에서는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주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둘다 지금은 아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 카카오 게임즈, 이 게임 어떻습니까?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카카오 게임즈는 괜찮아요. 주가가 사실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 조금씩은 접근을 좀 고려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일단 가장 그 게임주에서 상승, 주가 상승 모멘텀이 뭐냐면 신작 모멘텀이에요. 그쵸,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마무스메란 신작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 신작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신작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가격도 저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접근을 서서히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우량주들은 뭐 언젠가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우량주 장기 투자,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량주 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 알려진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해요, 네. 심지어. 10년 전에 주식을 샀다가 손실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손실이에요. 절반이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
뭐 네. 포스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왠지 10년이나 됐으니까. 왠지 오를 것 같은. 왠지 돈 잘 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들어봤던 기업. 주가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종목 다 10년 전에 됐으면 손실이에요. 10년이나 네. 존버를 했는데도. 네. 포스코로 예를 들면요. 이게 사실 7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거든요. 빠졌던 이유는요. 사실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서 비용 부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철강 가격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베팅하는 회사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와 연관 된 지표들까지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중장기를 베팅할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려진 종목이라고 사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법이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게 지금 아마 네. 이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아마 중장기에 투자할 종목을 아무거나 그냥 알려진 종목, 우량주라고 해서 샀을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종목들 네. 샀죠. 뭘 샀는데?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다 있죠. 네이버 괜찮습니다. 그런 조금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괜찮고 네. 다만 이제 업황이 좀 이게 변동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포스코 같이 철강 쪽은 사실 사이클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중장기로 넣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으니까 항상 중장기 넣기 전에는 네. 다양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년 뒤라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채널 852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